한번 봅시다. 불가능성에 뭐라고 써놨어요? 제한이라고 그랬죠. 요 제한과 관련돼서 특히 세계 지문이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자, 거기 이제 봅시다. 저당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변제, 전액이죠. 전부 동그라미잖아요. 전부를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저당 부동산의 전부에 관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뭐예요? 불가분성이죠. 불가분성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공동저당 부동산의 경매대가, 경매대가 현금현잖아요. 경매대가에서 특히 공동저당에서 경매전당은 뭐예요? 동시배당, 동시배당 현금현상하고요. 그럼 요건 하나 숙지해야죠.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동저당은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이 있어요. 그럼 동시배당은 뭐예요? 항상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안분해 간다는 걸 잡아야 되고, 여기 이제 올해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기출문제집 가서 뭐에 두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하면 되고요. 자, 3번에 한번 보죠. 건물 목적,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일부 동그라미잖아요. 자, 일부가 불광역으로 인하여 멸실할 때는 멸실된 부분의 전세값만 소멸한다는 거. 전부가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조심해서 달아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불가분성이 뭐예요? 1번이 불가분성에 대한 개념이잖아. 전액을 변제하면 피담 담보물건이 소멸하는 거, 그게 뭐예요? 불가분성이야. 자, 부정성이 나오네요. 부정성은 뭐예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뭐도 소멸한다? 담보물건도 소멸한다. 이걸 무슨 성이라고 그래? 부정성이라고 그래요. 자, 부정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부정성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잡았으면, 자, 그럼 부정성과 관련돼서 어디에도 응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옆에다 써놔요. 지역권에도 적용이 있죠. 지역권에 봐봐요. 주가 뭐예요? 여역지. 성이 뭐예요? 성역지가 되죠. 그럼 여역지가 주예요? 종이에요? 주. 성역지는 종. 그러면 주가 소멸하면 동도 소멸하죠. 그러면 봐봐요. 과거의 문제 봐봐요. 지역권에 있어서 부정성은 준용되지 않는다. 그때 X 준용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유치권, 법정질권, 법정저당권, 법정담보물권은 부정성이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 것들이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옆에 1번에 거기 2번에 가서 건 동그라미잖아요. 건자가 들어갔다. 이거는 부정성을 완화시켰다라는 거야. 질권에서 뭐예요? 질권은 뭐예요? 질권을 계속한다. 뭐예요? 건질. 저당권을 계속하면 건 담보, 건 저당권이 되죠. 담보 가등기를 계속하면 건 담보 가등기가 되죠. 그러면 약정 담보 물건은 부정성이 그게 동그라미잖아요. 뭐예요? 완화. 그렇죠. 완화라는 겁니다. 뭐가 들어가면 건. 건은 무슨 의미인데? 계속적 의미거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3번을 보죠. 피담보 채권의 소멸 후, 후죠. 소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저당권의 말소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격려되기 전입니다. 그 저당권의 채권의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이 되네 부기 등기를 격려한 자는 저당권에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미 소멸했죠. 주가 소멸하면 종이 소멸하게 되는.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이미 소멸했으니까 저당권도 소멸하죠. 그 저당권에 압류를 들어가 봐. 저당권은 취득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왜? 부정성이, 부정성이죠. 부정성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건도 소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다라는 것은 이미 저당권도 소멸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소멸한 저당권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갔다. 그럼 결론적으로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어, 없어? 없다. 결론. 이게 바로 부정성을 이용한 지문이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잡아두고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다시 읽어봐요. 106페이지. 1번에 무슨 대의성? 물상 대의성. 2번은? 불가분성. 3번은 부정성. 하나 더 한다면 4 써봐요. 4가 뭐가 있죠? 수반성. 그렇죠. 수반성. 자,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물건도 이전한다. 이게 무슨 성이라고 그래? 수반성이라는 거야. 수반성. 그러면 이제 다음 그러면 1번에 물상대의, 2번에 불가분성, 3번에 부정성, 4번에 무슨 성? 수반성. 공통점은
담보물건에 통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자, 책의 기본서에 보면 담보물건에 뭐라고 써요? 통유성 아니면 뭐예요? 자, 청자에서 뭐예요? 총유성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특히 이제 자주 시험에 출제된 게 무슨 데이? 물상데이. 그렇죠. 물상데이. 메레공. 그렇죠. 조심해서 달아야 되고. 물상데이는 그러면 물상데이가 나왔다. 어디에서 발생하지 않죠? 유치권. 그렇죠. 유치권은 뭐가 없어요? 우물물이 없고, 우물추. 그렇게 연결해 두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2절. 무슨 건? 유치권. 자, 유치권과 관련돼서는 가봐요. 그러면 이제 유치, 그러면 벌써 우리 애울려고 그러지 마고 눈팅 해놔봐요. 여기 가봐요. 뭐라고 써놨죠? 유치. 그쵸? 유치, 그러면. 점유. 그쵸? 점유. 점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유치권은 점유죠. 점유를 상실하면 뭐도 상실이에요? 유치권도 상실이 된다는 거야. 작년에 아주 유치권은 쉽게 출제됐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유치권은 그러면 점유가 오죠. 그래서 무슨 적 효력이 있다? 유치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연결되죠. 유치적 효력이 있다. 자, 유치권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유치권, 그러면 두 자로 보면 지금 뭘요? 물건이야, 물건. 이제 물건도 몰라요. 이제 물건. 지금 뭐 졸고 있어서 물건도 몰라요. 자, 물건은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걸 뭐라 그래? 그렇죠. 대세호라고 그러는 거야. 대세호.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자, 유치권은 그러면 왜 헷갈리는가 봤더니, 딴 게 없어요. 근데 책을 못 읽어내.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에다 한번 잡아봐요. 자, 옆에다 딱 위에다 갑이라고 써봐요. 갑. 얼이라고 써봐요. 하나 샘플을 하나 만들어놔요. 갑과 을의 관계에서. 여기에 뭐, 여기에 뭐라고 그럴까요? 자, 뭐라고 쓸까요? 뭐라고 써놨죠? 스마트폰. 자, 유치권의 사례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처음에는 TV가 나왔어. TV.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계. 시계. 그 다음에 세탁소. 세탁물. 세탁소. 요즘은 뭐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노트북.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이것까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스마트폰이 고장났어요. 누구한테 맡겨요? 수리상이한테 맡겨. 여기에다 써요. 수리상이라고. 이게 수리상이에요. 수리상이에요. 스마트폰이 뭐가 났죠? 고장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수리비는 누구한테 줘야 돼요? 어 그렇죠. 요거 써요. 그러면 뭐라고 써놨죠? 채무자. 요 사람은 채권자라는 거예요. 채권자. 자, 채권자, 채권자 관계.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봐봐요. 요 사람은 이제 채무자, 채권자의 관계가 형성이 되죠. 수리비가 얼마예요? 50만원 한번 해보자고요. 몇만? 50만원.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채무자, 채권자의 관계에서 누가 누구한테 설정을 해줬죠? 갑이, 을한테. 그러면 여기에다 써요. 저 사람은 뭐라고 써놨죠? 유치권자. 근데 자꾸 이제 지문이 이렇게 변형이 돼요. 여기는 뭐라고 나와있죠? 유치권자. 여기는 채무자. 이렇게 자꾸 나와요. 원래는 그러면 앞에가 채무자면 뒤에는 채권자가 나와줘야 원칙이죠. 근데 여기가 유치권자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유치권 설정자가 나와야 돼. 그러면 보면 유치권자는 누구예요? 수리상이죠. 유치권 설정자는 뭐라는 거예요? 누가 되죠?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스마트폰이 어디로 왔어요? 이쪽으로 왔죠. 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자, 갑이 을한테 핸드폰 주세요. 스마트폰 주세요. 핸드폰 주세요.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그래요? 자, 돈 내. 돈 내. 그럼 돈 내라고 그러겠죠. 그럼 돈 안 내면 뭐예요? 다음번에 찾아가. 이게 바로 뭐예요? 그러면 어른 뭘 설정, 뭘 가지죠? 유치한 거예요. 이 핸드폰을 유치한 거죠.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세상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작년에 출제된 거 한번 볼래요? 요 사람이 또 뭐예요? 핸드폰 주세요. 그랬더니 돈 나중에 갖다 드릴게요. 50만원. 그런 거야. 그래서 요 사람이 착해서 줘버렸어요. 뭘 상실했죠? 점유를 상실했죠. 그럼 이때는 유치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작년에 출제된 거네. 그럼 요 사람이 그러면 요렇게 줬죠. 요렇게 줬죠. 그러면 지금 핸드폰을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갑이. 갑이 점유하고 있죠. 요 사람은 그러면 간접점유, 직접점유. 간접점유. 이 사람은
집접점. 집접점이자를 채무자랄 때, 유치광 소멸하지 않는다. 어때? X, 소멸한다. 라는 거죠. 그렇잖아, 의미가. 그러니까 요 관계 속에서 찾아주는 거고요. 또 하나 그러면 요 사람이 이제 봐봐요.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가비얼한테 핸드폰을 찾으러 갔어요. 찾으러 갔어요. 핸드폰 주세요. 그랬더니. 돈 내, 그랬더니 돈 없어요. 그럼 다음번에 찾아가. 아들아, 내가 핸드폰을 하나 수리했는데 네가 잠시 쓰고 있어. 자, 병이죠. 요 사람이 뭘까요? 제3자가 되는 거네. 제3자가 되죠, 아들이. 그럼 제3자. 그럼 요 사람은 간접점이, 직접점이? 간접점이. 요 사람은 직접점. 얘한테 점유가 넘어가면 요 때는 유치권은 소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 관계 속에서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요 관계 속에서. 근데 요 때 제3자, 요거 얘가 그러면 점유를 하고 되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죠. 얘가 점유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권과 관련돼서 그러면, 유치권과 관련돼서 그러면 얘가 돈을 안 줘. 아들한테 주지도 않았어요. 스마트폰이 얼마에 고장이? 50만원. 그러니까 경매 등 그러면 법원에 갔더니 이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20만원 밖에 안 나네. 에게게. 이게 무슨 경매야? 한가 경매야. 야, 뭐 우선 경매가 아니에요. 무슨 경매예요? 한가 경매가 되는 겁니다. 우선 경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봐봐요. 그럼 네가 뭐 수리비를 줘야 나도 물건을 줘준다. 기베인 테이커죠. 그래서 판결은 만약에 얘가 뭐 스마트폰을 안 줄 때는 기브앤 테이크 판결을 해야 돼. 그러면 기브앤 테이크 판결이 뭘까요? 이게 상한 급부 판결이라는 거야. 상한 거부 판결. 상한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게 상한 거부 판결을 해야 돼. 그러면 자, 상한 거부 판결에 의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유치권은 봐봐요. 유치권 옆에다 하나 써봐요. 자, 우리가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우하고 뭐예요? 물. 그래서 무슨 물이 없다? 우물물이 없다. 근데 요 우물해서 특히 조심해야 돼. 이게 물권적 청구권인데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럼 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점유권에 대해서. 그걸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자, 유치권은 그러면 당연히 발생해야 하네요. 하죠. 요것만 갖추면 당연히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에다 써놔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사례를 생각했으니까 자, 법정담보물권이라고 써요. 법정담은 읽어봐요. 법정. 그렇죠. 법정은 뭐예요?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 약정담보물건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여기에다 꼬리표를 붙여요. 뭐라고 써놨어? 등기 X라는 거야. 그래서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다.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자, 이제 몇 개 이제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러면 유치권은 성립할 때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유치권에서 읽어봐요. 점유해야죠. 점유해야 유치권이 말할 수 있어. 성립되죠. 그럼 성립 요건이네. 자, 그러면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성실하죠. 그럼 유치권의 점유는 성립 요건이자 전성 요건이 되는 거네. 무슨 요건? 전성 요건. 그러니까 그걸 또 헷갈려해요. 유치권은 그럼 당연히 뭐예요? 전성 요건이죠. 전성 요건이면서 성립 요건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하잖아. 유치권의 점유는 그러면 당연히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고 무슨 요건이에요? 전성 요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몇 개 이제 정리를 우리가 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배울 거는 다 배웠어. 그러면 읽을 때 그러면 봐봐요. 유치권자 그러면 수리상을 생각하고 채권자를 생각하고요. 자, 채무자가 나오면 결론자로 뭐죠? 유치권 설정자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몇 개 한번 봅시다. 자, 유치권과 관련돼서는 타인 물건이겠죠. 자기 물건이? 아니, 생각을 한번 해봐. 자기 물건에다 자기 유치권을 행사한다. 돼요? 안 되죠. 그럼 타인 물건이겠죠. 타인 물건 중에서도 결론적으로 동산, 부동산 다 포함되죠. 자, 그러면 유가증권도 포함되는 거야. 그럼 유가증권에 대해서 자, 점유죠. 자, 점유도 적법한 점유해야 돼. 행강편처럼 항상 적법한 점유해야 돼. 불법한 점유는 안 돼요. 안돼. 이 사람이 봐봐요. 이 사람이 뭐예요? 핸드폰이 고장난 거 훔쳐가가지고 뭐예요? 수리를 했어. 그래서 수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이 왜 핸드폰 줘? 그랬더니 뭐예요? 그때는 유치권을 성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불법한 점이거든. 그러니까 유치권은 적법한 점이어야 된다는 거야. 물건, 요 물건에는 뭐가 포함돼? 동산도 포함되고 부동산도 포함돼요. 유가증권에 가나여. 그게 행강편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가나여 생긴 채권. 채권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봐봐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돼. 유가 증권에 관한 채권이어야 돼. 근데 봐봐요. 권리금은 물건에 관해서 물건에 관한 채권인가요? 아니죠. 권리금은 이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보증금에 대해서도 물건에 관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매매대금도 없다. 계약명의 신탁에서 신탁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물건에 관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물건에 관하여 이게 무슨 성이다? 결연성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물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연성이라고 그래요. 결연성이라고. 결연성, 이게 결연성의 의미를 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변제를 언제까지? 변제를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그게 바로 뭐예요? 불가분성이라는 거야.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그런다? 유치권. 그러니까 요 의미를 잡아 나가야 돼. 그러면 요걸 잡지 못하면 자기가 이제 이제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요 사람 이제 한번 봐봐요. 자, 가비 봐봐요. 가비 어라테. 야, 너 핸드폰 고장났다며? 공짜로 해줄게. 공짜로 해줄게. 얘가 수리상이 공짜로 권차 줬어요. 근데 가비 어라테 가서 뭐예요? 어라테 가서 핸드폰 주세요. 그랬더니 돈 냄마.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유치권 배제 특약은, 배제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럼 유치권은 발생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거기 한번 봅시다.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동그라미잖아요. 법률상이죠. 그래서 법정 담보 물건이라고 그래.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읽어봐요. 약정 담보 물건이 아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담보 물건? 법정 담보 물건. 그럼 그 등기는 X야, O야? X, 그렇죠. 자, 그러면 유치권 동그라미 쳐봐요. 그러면 이 3번을 봐야 되겠네.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나 특약으로 유치권의 배제가 가능, 불가능? 가능. 즉,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하죠. 그럼 유치권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그렇죠. 자, 유치권에 대한 유치권 동그라미 쳐놔봐요. 유치권. 두 자로 건치면? 바보 같아. 본권이잖아. 본권.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본권에 기해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그럼 점유는 유치권에 읽어봐요. 자, 유치권에 뭐라고 써놨어요? 성립요건이자 전속요건이야. 따라서 점유의 침탈 동그라미. 침탈 그러면 반환 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 반환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치권에 기해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다라는 거야. 자,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 청구권이 있으나 경매 동그라미. 이때 경매는 무슨 경매죠? 한가 경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선 변제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지문을 댔을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 유치권은 우물물이 없다. 아니면 우물주가 없다. 자, 매대공 나왔다. 매대공. 매대공. 요거는 어디에서만 나타나? 우선 변제적 혈액에서만. 그래서 물상 대의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하면 상실하면 소멸함으로 추금력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유치권은 봐봐요. 점유를 상실하면 모두 상실해. 점유권도 상실이 돼요. 다시 취득하면 유치권 재취득이 되는 거죠.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두라는 거예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자기 물건이야, 타인의 물건이야. 타인의 물건. 타인의 물건이야. 타인의 유가증권이겠죠. 물건 속에는 동산, 부동산 다 포함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해놓고, 가로 2번, 무슨 점이어야 돼? 또 까먹었다. 적법한 점이어야 돼. 적법한 점 해야 돼. 적법한 점 해야 돼. 자, 그럼 1번 가봐요. 1번 지문에 대해서 이제 봐봐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권한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했대. 점유했대요? 적법한 점유예요? 아니? 아니죠. 그 물건에 관해서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했다 하더라도 유치권은 결론 행사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적법한 점유해야 되는 거예요. 적법한. 즉, 점유가 불법 행위한 경우에 유치권은 읽어봐요. 성립되지 않는다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의미가 이제 나오고요. 그러면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 또는 기간 만료 후 동그라미. 자, 기간 만료 후죠. 자, 기간 만료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면 동시행변권을 기여하지 않고 그 건물에 점유하면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읽어봐요. 예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유는 적법한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생각해야 돼요. 적법한 점유해야 된다는 거야. 적법한 점유.
자, 접합한 점이어야 돼요. 그러면 가로 3번 읽어봐요. 물건 동그라미.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어야 돼.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뭐예요? 유치권자의 승립. 1번을 또 기억을 잘못 풀어요. 유치권에 기한 채권과 물건의 점유 간에는 읽어봐요. 결연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론적으로 여기 한번 봐봐요. 제가 뭐예요? 이 사람이 50만원 받을 권리가 있었다라는 거야. 자, 50만원. 우연치 않게 제가 수리를 하고 있는 고장이 나서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 50만원, 그러면 50만원과 핸드폰에 대해서는 점유는 결연성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연치 않게 얘가 핸드폰을 맡겼으니까, 5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의미가 바로 뭐예요? 자, 승립에는 채권과 50만원과 물건의 점유간에는 결연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디에서 튀어나와야 돼? 물건에 대한 채권이어야 되는 거. 무슨 성이 있어야 돼? 결연성이 있어야 돼. 조심하셔야 돼요. 자,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 그로부터 발생된 채권이라도 그 유치권자가 물건의 점유를 취득했다면 결론 읽어봐요. 유치권을 승립한다라는 거. 1번과 2번의 그 관계예요. 그 관계를 우리가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유치권의 부정 동그라미. 자, 부정되는 걸 하나 샘플로 딱 하나 잡아놔요. 자, 그러면 기억한 니은부터 잡자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건물 명도시 권리금 동그라미. 권리금은 그러면 물건에 대해서 튀어나왔나요? 아니죠. 그러면 유치권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라는.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어야 돼. 그러면 거기 니은과 관련돼서 한번 볼까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권 줄 전화 봐요. 그러면 보증금 반환 청구권 물건으로부터 나온 채권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잡아야 돼. 그럼 다시 1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가로 2번은 적법한 점유. 3번은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 가로 4번은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채권에 읽어봐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겠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봐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7월 1일 날, 자, 4월 3일 날 맡겨놨어요. 맡겨놨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4월 7일 날 오래요. 그러면 4월 6일 날은 그러면 뭐예요? 유치권은 그러면 승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언제가 도래해야 돼? 4월 7일.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피담보 채권 변제기 도래는 읽어봐요. 유치권에 있어서 읽어봐요. 승립 요건이며 전성 요건이야. 근데 무슨 건에 있어서? 유치권에 있어서. 유치권 행강변제라 봐요. 그러면 이번에는 장난쳐 봐요. 자, 그러면 자,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저당권으로 건져 볼게요. 저당권에 있어서는 승립 요건이며 전성 요건이다. 어때? X. 그러면 저당권이 들어가면 승립 요건이면서 뭐라는 거야? 실행 요건이라는 거야. 실행 요건이 뭔데요? 경매. 그렇죠?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요건이라는 거야. 변제기 도래는. 변제기가 도래해서 돈을 안 갚아서 저당권은 경매가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있어. 경매를 내자로 건지만. 그게 실행 요건이라니까. 실행 요건. 저당권, 그러면 유치권에 있어서는 뭐예요? 승립 요건이며, 무슨 요건이다? 전성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 관계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유치권이 승립하려면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되죠. 자, 즉,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결론, 유효. 당사자 합의 동그라미 쳐놔봐요. 합의는 약정이죠. 합의 밑에다 약정이라고 써봐요. 유치권은 법정이야, 약정이야? 또. 아까 봐봐요. 유치권은 무슨 담보물건? 약정 담보물건. 당사자의 합의를 뭐라고? 약정이죠. 합의에 대해서는 유치권. 그럼 봐봐요. 합의에 대해서 유치권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유는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건이므로. 이렇게 잡아요. 벌써 그러면 자기가 읽을 때, 요 사소한 거지만, 3번 지문을 읽을 때 합의라는 걸 뭐라 잡아요? 약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유치권은 무슨 담보물건? 법정 담보물건이야. 그러니까 약정 담보물건이 없죠. 그러니까 당사자의 합의에 대해서 뭐 유치권은 승립할 수 없다는. 자, 그 다음에 가로 5번 언제까지? 변제기를 받을 때까지. 자, 6번 읽어봐요.
유칙, 그렇죠. 유칙. 자, 그러면 잡아봐봐요. 그러면 가로 1번 한번 다시 읽어봐요. 유치권이란 첫 번째 요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2번은 적법한 점유.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 네 번째, 채권의 변제기 도래. 언제까지? 변제기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무슨 건? 유치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건은 지금 가로 1번 큰 글씨들은 기본적으로 딱딱 기본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정립이 돼서 그게 이용을 활용을 못하면 이제 뭐 문제풀이가 안 되는 거야.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유치권이 이제 효력으로 가봐요. 유치권은 뭐가 필수야? 점유. 유치권도 경매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무슨 경매야? 한가. 한가의 행강편 따라요. 우선 경매가 아니라 한가 경매야. 한가 경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유치권은 우물물이 없다. 그렇죠? 한가 경매.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자, 3번 이번에 압류와 유치권의 관계. 이게 이제 언제 출제되느냐? 29회 때. 그렇죠? 자, 압류와 유치권의 관계. 이게 이제 헷갈려요. 봐봐요. 강한 유치권이 있고 약한 유치권이 있어. 약한 유치권. 강한 유치권 그러면 압류가 들어가면 잡아봐요. 압류가 들어가면 뭐예요? 유치권이 발생해. 근데 전이냐 후냐를 따져야 돼. 전에 유치권이 정립돼서 강한 유치권이 발생해. 후에 유치권이 들어가서 약한 유치권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둘 다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압류와 보면 유치권의 관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뭘 잡아야 돼? 전이냐 후냐. 그걸 잡아요. 전에는 그러면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경락이나 대항할 수 있어요. 후에는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러면 전이든 후든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강한 유치권이냐 약한 유치권이냐는 전하고 후를 따지는 거야. 그게 필수예요. 그게 시험에 자주 출제돼. 그럼 작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줬지만은 올해 그러면 30배는 그 압류와 유치권의 관계 그걸 우리가 뭐예요? 반드시 숙제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특히 니은하고 자 니은하고 디귿을 한번 비교를 해봐요. 니은 디귿 니을 요거 부동산의 감리 등기가 맞춰진 후야 주야 후 채무자의 채무 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찾았어요. 자 유치권자는 그 부동산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읽어봐요.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죠. 근데 거기 봐봐요. 디귿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이야 후야. 전에 유치권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강한 유치권, 약한 유치권. 강한 유치권. 끝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거절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 리얼과 관련돼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어 동그라미 쳐놔봐요. 전이야, 후야? 후죠. 되어 압류가 들어갔죠. 그러면 이때는 약한 유치권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때는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그걸 조심해서 우리가 달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경매 기입 등기 전이냐 후냐를 따져서 근데 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저당권은 성립할 수 없다. 어때? X. 저당권은 성립해. 근데 매수인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라는 약한 저당권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깨지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특히 리얼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 디귿과 리얼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둬요. 그러니까 요 디귿과 리얼은 올해 또 31회 때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잡아두셔야 돼요. 자 이번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서 유치물을 직접 변제에 준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죠. 그러면 이게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요. 간이 변제 준당권. 자 그러면 그 밑에 자 간이 변제 준당권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가시를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가시일은 동그라미 써놔요. 가실은 자 원본에 먼저 충당한다 그때 X야. 이자에 먼저 준다고 원본에 준다. 그래서 거기에 이 동그라미 원 동그라미 들어주겠어. 2원입니다. 그거 한번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볼래? 자 유치권은 뭡니까? 유치권자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 맨 밑에 한번 써놔볼래요? 자 주요무는 두 가지가 있어. 맨 밑에다 주요무
자, 주의 의무는 뭐예요? 두 가지가 있죠. 수상적 주의 의무와 구체적 주의 의무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자,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구체적 주의 의무야. 근데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수상이죠. 추상이죠. 이건 뭐예요? 막연하다는 거야. 성간주의 의무. 이게 추상적 주의 의무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요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태 유치권자는 구체적 주의 의무가 아니라 뭐예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만 있으면 돼. 그게 무슨 의무다? 성간주의 의무야. 자, 그러면 구체적 주의 의무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야. 그래서 무상실천인에서 자기 재산과 동일한 의무. 그래서 동일한 주의 의무, 그러면 뭐라는 거야? 이거는 구체적 주의 의무. 추상적 주의 의무라고 뭐라고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요. 유치물 사용권. 유치권자는 자, 아까 뭐 수리상이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되고 잘라봐요. 자, 소유자의 승낙 없이, 소유자 없이, 자, 보존 동그라미, 보존.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대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나, 유치물에 읽어봐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거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이런 경우야. 자, 갑이라는 사람이에요. 갑이. 갑이 이제 농부예요, 농부. 경운기가 고장이 나서. 자, 을한테 수리상한테 맡겼어요. 근데 갑이 경운기를 만들어서 이제 경운기가 다 곤쳐져서.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뭐라 그래? 경기 쉬세요. 그랬더니 돈 없는데요. 돈 없어요. 돈 없는데 그럼 다음번에 찾아가세요. 경운기는 뭐예요? 뭐, 야적장에다 갖다 놓으면 녹슬어 안 썰어. 살아요. 그럼 평상시에 기름 닦아주고 시동도 한번 걸어줘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보존병은. 그러면 보존에 대해서는 승낙 없이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한번 제가 기분 좋게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였고 해야죠. 경기 달달달달달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존에 필요한 것은 할 승낙 없더라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범위를 넘어서 사용, 대여, 담보는 제공할 수 없다는 거야. 자, 소유자는 즉 채무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는 소유자의 그 임대의 효력을 당연히 주장할 수 없겠죠. 자, 그러면 다시 오른쪽 가봐요. 디귿. 유치권자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누가에게 인정해서 제3자, 제3자에게 임대해줬대. 그러면 임대로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돼 안 해? 해야죠. 당연히. 자야죠. 유치권자 취득한 차임은 부당이도 채무자에게 당연히 반환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자, 임대차에 대해서, 자, 그러면 기한이 끝났어요. 제가 임차인이야. 자, 좀 집을 수리했어요. 이사를 가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기한 날짜가 됐는데, 이사를 가려고 그랬더니 보증금 차임을 안, 보증금을 안 빼죠. 그래서 제가 이사 가는 날까지 한 달을 사용해서, 한 달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한 달에 대한 차임료는 반환이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불법 행위에 대한 점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임 상당의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당연히 반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임차권에 있어서 그런 의미를 표현돼서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자, 보전을 위한 사용 봐봐요. 보전. 공사금 퇴근에 기여해서 공사금 퇴금 채권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여 사용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되죠. 그러나 차임 상당의 이익을 유치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전 행위로서 목적물을 사용한 경우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것은 않는 것이 원칙이죠. 자, 그래서 니은과가 디귿과 관련돼서 마무리 됐고요.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한 이를 사용하는 거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유치물 유치권 소멸을 읽어봐요. 청구할 수는 없다는.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의 소멸, 특이한 소멸 사유가 있어요. 거기에 유치권의 소멸에서 거기 옆에다 써놔요. 자, 유치권이 이제 자, 첫 번째 무슨 상실? 점유 상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여쭤볼게요. 스마트폰이 얼마예요, 수리비가? 제가 스마트폰을 빨리 써야 돼요. 그럼 제가 반지를 하나 끼고 있네. 그러면 반지를 빼줘요. 스마트폰 수리비랑 반지 빼지만, 그때는 뭐예요? 유치권은 소멸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게 뭐였어요?
이게 타담보 제공이라는 거예요. 타담보 제공. 자, 기본적으로 요 두 개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봐봐요. 점유 상실. 읽어봐요. 타담보 제공. 그럼 좀 만약에 봐봐요. 좋은 게 좋은 거라 해서 뭐 핸드폰을 요 사람한테 주면 점유를 상실했죠. 그때는 뭐예요? 유치권은 소멸한다라는 거예요. 유치권은 성립요, 유치권에 있어서 점유는 성립요건이자 전성요건이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우리가 해야 돼요.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 동그라미. 자, 채권은 몇 년의 시효에 걸려요? 10년이잖아. 그렇죠. 기본적으로 10년이죠. 그러니까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 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봐봐요. 자, 요거 몇만 원? 50만 원. 요거는 10년이면 소멸 시효에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치권의 행사는 소멸 시효에 진행하지 않는다. 어때? X. 진행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진행한다. 그 말을 몰라요. 그 말을 말해. 반한다. 그랬더니 엊그제 뭐예요? 누가 수강생이 반한다가 무슨 뜻이에요? 저 공시 선생한테 반한다. 이런 뜻이 아니야. 반한다. 이반한다는 거죠. 해한다. 그러면 침해한다. 이 소리잖아요. 국어 실력이 없어 보니까 국어 실력. 법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국어 실력이 없어요. 국어 실력이.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엔 니은의 유치권은 피담보 채권의 소멸 기간이 확정 판결 후에 10년이 연장된 경우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 매수인은 채권의 소멸 시효 기간을 운영할 수는 없죠. 왜 10년이 연장됐다라는 겁니다. 소멸 시효 기간이 확정된 후에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채권의 소멸 시효 기간을 운영할 수 없다. 운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판사님, 여러 사실도 있으니 살펴주십시오. 그게 무슨 건? 원형권이라는 거야. 원형.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소리야. 원형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 거기 디귿에 가서 한번 봅시다. 유치권이 성립한 부동산 매수인은 피담보 채권의 소멸 기간이 완성되면 시효로 인해서 채무가 소멸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소멸 시효 완성을 원형할 수 있는 지위에 당연히 있겠죠. 자, 살펴주십시오 하는 게 원형이에요.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원형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2번 봐봐요. 요거 조심해야 돼. 또 요게 이제 자꾸 헷갈려요. 유치권자 승관주의 의무나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할 때 채무자는 읽어봐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유치권 소멸 청구권은 그러면 형성권 청구권. 형성권. 그럼 얘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얘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야. 이게 무슨 건이죠?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 요거하고 그 밑에 한번 봐봐요. 자, 3번하고 2번이 또 많이 헷갈려요. 자,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찾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동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이때는 그러면 이때 청구권은 뭐다? 형성권, 청구권. 청구권이 되는 거야. 타담보 제공해서 소멸 청구권은. 자, 그러면, 자, 유치권자의 승낙 또는 이에 가름하는 판결이 있어야만 유치권이 뭐 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2번은 형성권, 3번은 청구권이야. 그래서 초보자들이 2번하고 2번, 3번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자, 그러면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유치권의 항변이 인용될 때, 인용되는 경우,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한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된다. Give and take 판결. 읽어봐요. 상한 급부 이행 판결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상한 급부, 봐봐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원고를 패소시키면 돼, 안 돼? 안 되죠. 패소시키면 뭐 이행할 게 없잖아. 그래서 뭐 상한급부 판결을 뭐라고 해요? 그 옆에다 써요. 원고 일부. 그렇죠. 패소 판결이 아니라 성소 판결. 이 부분이요. 성소 판결. 자,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동생이 항변권과 유치권. 요거는 뭐다? 선택.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권과 동시항변권의 차이는 뭘까요? 동시항변권은 채권, 물권. 채권. 자, 그러면 유치권은 뭐예요? 물권. 자, 그럼 채권은 계약 당사자, 물권은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죠. 공통점은 공평의 원리, give and take.
물건의 공평 원리는 유치권, 채권의 공평 원리는 동시 이행 항변권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자 아마 다음 주에는 이제 동시행 항변권, 다음 주에는 이제 뭐 이제 계약법이 한 뭐에 세 시간 만에 쭉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잡아두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제3절 보선권이 있죠. 저당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유치권이 나왔다. 그러면 뭐부터 항상 생각해요. 자 유치권은 지금까지 제일 많이 출제된 데가 이거예요. 유치권은 뭐가 없어? 우물물이 없어. 그럼 뭐부터 찾아? 우물물부터 찾아. 우물물, 우물물부터. 이거 봐요. 수연검 되죠. 물상대의. 그럼 이렇게 보면 보험금 튀어나왔다. 수연검 튀어나왔다. 그게 정답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매례손이죠. 매례손, 보험금. 그 다음에 수연금. 그게 바로 뭐예요? 물상대의라는 거야. 그러면 유치권은 점유해야 하네. 하죠. 점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상실이 된다. 그러면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 약정담보물권, 법정담보물권. 유치권을 주자로 건치면? 물권. 그렇죠. 이제 물권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 주자로 건치면 유치 이러면 안 돼요. 유치. 유치 툭 때리면 점유 이렇게 나와야 돼. 점유는 물건으로서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해 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유치권은 그러면 첫 번째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무슨 점유야 돼? 적법한 점유. 세 번째 물건에 관한 채권이야 돼. 채권이야 돼. 자 변제위가 결의해야 돼. 그래야 유치할 권리. 그걸 딱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생각하면서 이걸 갖다 붙이는 능력이 이게 중요한 건가, 제일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건을 외우지 않으면 이거는 뭐예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뭐예요? 구구단 외우듯이 뭐예요? 첫 번째 읽어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 물건은 뭐예요? 토지부동산과 동산. 다음 중 나란 것 중에서 동산과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골라라. 유치권. 자주 출제되는 거야, 그것도. 무슨 점이어야 돼? 적법한 점. 그래서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돼. 그럼 하나 샘플을 잡아놔서 권리금은 물건에 관한 채권이 아니죠. 그럼 권리금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그러면 뭐예요? 변제기가? 도래하죠.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변제기 도래는, 변제기 도래는 승립요건이자 뭐예요? 전성요건이야. 그러면 저당권에 있어서는 뭐예요? 승립요건이자 실행요건이라고 그래. 실행요건. 이때 경매는 그러면 한가 경매예요? 우선 경매예요? 한가 경매. 한가 경매예요? 우선 경매가 아니에요. 그러면 타도 선관주의이 위반됐을 때, 그때는 유치권 소멸 청구권이 하나 발생하죠. 그때 청구권은 형성권, 청구권.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야. 타담보 제공은 청구권. 그게 나중에 초보자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이니까 그 의미를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유치권.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뭐예요? 유치권 이제 잡아야 돼요. 좀 쉬었다가 뭐 잡아요? 저당권에 대해서.